안녕하세요, 송 대장입니다. 초보자도 간질 있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보자. 오늘은 어린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되게 쉽고 재밌는 트릭 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도 있으면 자제분 스케이트보드 관심 있으면 요 트릭 한번 알려주시면 부모님도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스케이트 못 타더라도 요 방식만 보면 자기의 자제분들에게 이 트릭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반응이 제일 좋, 폭발적인 반응이 제일 좋았던 트릭이기 때문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위에 올라가는 트릭인데요. 보드가 뒤집어졌을 때 내가 뛰면서 보드 위에 올라가는 트릭입니다. 자,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가 뒤집어졌을 때 나의 발등, 엄지발가락이 보드 밑에 들어가면 됩니다. 보드의 밑에 이 부분, 바퀴 사이에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다 덮을 정도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발이 모아지면 뛰어서 랜딩을 했을 때 중심이 발이 모아져 있으면 중심 조금 흔들리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발은 넓게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 그리고 보드로 보자면 이렇게 바퀴 밑에 자기 엄지발가락 보다 살짝 더 깊게 이렇게 위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면 됩니다. 대각선 위로 앞으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위로 뛰게 되면 보드랑 나랑 몸이 떨어져 있고요. 위로 뛰지 않고 앞으로만 가면 또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앞으로 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 앞으로 뛰어서 발이 모아지지 않게 발 넓이는 그대로 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처음에 하실 때는 생각보다 조금 더 앞으로 뛰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야지만 랜딩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겁을 먹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뛰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엄지발가락 발등으로 보드를 차면서 대각선 앞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발 넓이는 그대로 넓게 이렇게 유지해서 하는 기술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부모님이 자제분의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준수 친구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자, 자제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발 위치 세팅 한번 해보고 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 손 이렇게 손을 처음에 잡아줍니다. 혼자 하면 처음에 유효하니까 손을 잡아주고 방금 설명한 대로 앞으로 펄짝 자신 있게 발이 모아지지 않고 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하나, 둘, 셋! 자, 보셨죠? 이렇게 다시 내려가 보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연습을 하시면 어때요? 쉽죠? 할만하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편안하게 재밌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잡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을 해서 지금 자세 좋습니다. 더 넓고 이제 발이 조금 더 앞으로 약간 뒤에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처음에 하면 몸이 이렇게 뒤로가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살짝 좀 더 앞으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 넓이는 넓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발 넓이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랜딩을 하고 무릎으로 충격을 받아주고 이렇게 이 기술을 연습하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혼자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혼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자, 지금의 경우에는 발이 한쪽 발이 뒤에 가 있고 한쪽 발이 정확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발이 비대칭형으로 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럼 반복 연습을 통해서 똑같이 발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뒤 발 동일하게 하나 둘 셋. 지금 또 살짝 뒤에 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앞에 다시 한 번만 더. 오케이, 바로 자, 이렇게 되게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어린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가장 재밌고 진짜 이것만 한 30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흥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되게 간단한 기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